지난 11월 어느 날 인사동 나무화랑에서 열린 시사만평 캐리커처 전시회 이세키 이전에 다녀왔습니다. 분노만으로 싸움을 할 수는 없으니 잠시라도 웃으며 우리도 즐겁게 웃으면서 싸워야 지치지 않겠죠? 아트만두님의 이세키 이전 그리고 아투만두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이세키 뭐 발음을 조금 된 발음으로 하면 우리가 좀 오해할 만한 발음이 이제 들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뜻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세키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그 귀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 귀는 말 그대로 이제 좀 기이하다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아, 얘네들 국민들을 봤을 때 국민들은 뭐 귀가 먹었나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 말뜻을 원래 나는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뜻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들어 참 이상하네 국민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런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들 뭐 전 국민이 아시겠지만은 미국 순방길에서 그 바이든을 만나고 내려오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제 국민들이 모두 오해할 만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물론 저는 당연히 이제 그분이 하신 그 해명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오해 소지가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향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방송을 통해서 본다면 안타까운 마음.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이 캐리커처전을 준비하셨어요. 아,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캐리커처들이죠. 직접 네. 그림을 다 그리시는 거예요. 뭐 이제 그림의 방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다 동원이 되는 거고요. 저한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똑같냐 뭐 이제 그런 것부터 여쭤보는데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어떤 그런 묘사보다 저 한 컷 한 컷에 담긴 어떤 그런 풍자니까 이쪽에 그 풍자의 의미를 보시는 분들이 잘 전달이 돼서 같이 공감을 하고 웃어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림들은 굉장히 재밌기도 하면서 시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데 이렇게 그림에 영감을 받으실 때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받으신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소스가 그 얼마나 이제 그 작가, 저는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 그 굉장히 이제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영감의 원천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소재들을 이 시사 만화가들한테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뭐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사 만화가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영화 보는 걸 좋아했었고. 어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화 포스터 패러디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영화의 어떤 포스터라고 하는 거는 거의 카피라이트가 들어가고 제목을 살짝만 비틀면 그런 어떤 벌어진 상황하고 묘하게 또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재미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뭐 영화의 포스터에서 많이 이제 그런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특히나 또 12구 참사 이후에 더욱더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건이었잖아요. 참사였고 이번 참사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또 많은 영감을 또 얻으셨나요? 그렇죠. 그 뭐 5일 동안 아침마다 가서 조문도 하셨고 나름대로 뭐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뭐 대통령께서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아무래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국민들은 뭐
그렇게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작가로서 궁금한 점이 많았고, 그렇다고 이제 직접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생각들을 뭐 이런 캐리커처의 형식으로 담아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통 한 작품을 그리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으신가요? 그게 그때그때 달라요. 저는 뭐 이제 그 처음에 막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막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작업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이제 그 변화무쌍한 그런 작업 스타일이 제 작업 방식이라서, 뭐 길게 잡아서 반나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가장 적합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줘야지 거기까지가 사실은 좀 가장 힘든 부분이고, 그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일사천리로 집중해서 이제 그 완성될 때까지 쭉 밀고 나가죠. 지금 이번 작품 전시회 통해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는 작품 혹시인가요? 사실 보시다시피 뭐 이게 다 바닥에 깔려 있어요. 뭐 바닥에 깔아놓은 작품들이 뭐 베스트라 할 게 뭐가 있나요? 근데 보시는 분들마다 아 이게 재밌다 저게 재밌다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이제 99.9%가 다 이제 인물들인데, 여기 보면 하나 이제 그 건물이 나오는 게 있죠. 용산 대통령실 위에 검찰청사가 얹혀지는. 저걸 보고 어떤 분이 아 여기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가장 인상적이다, 이 정부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컷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뭐 저한테는 뭐 저마다 뭐 이렇게 애착이 간다는 표현할 필요 없고, 재밌게 작업한 작품들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주로 페이스북에 작품을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응들을 저도 이제 보는데, 제가 아 이건 정말 재밌겠다 싶은 것도 의외로 좀 반응이 저조할 때가 있고,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데 하는데 의외로 빵 터지는 것들도 있고,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명이 아트만두시로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네. 왜 이름을 아트만두로 지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럼 뭐 일단 대학교 때 별명이 만두였고요. 아, 네. 그래서 만두라는 작가명으로 그 제가 이제 미대를 나왔는데 그 미술 작업 활동을 하다가 시사만평 쪽으로 이제 그 들어오게 되면서 아트라는 말을 붙이게 됐죠. 그 거창한 의미는 없고 별명이 작가명이 됐고, 작가명이 조금 이제 이렇게 아트 만두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가 된 거죠. 시사만평을 또 그리시다면 부담도 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담을 전혀 안 느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거짓말일 거고, 느끼게 하겠지만은 그 부담 때문에 이거를 못하지는 않아요. 그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사 만화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같은 데서는 그 샤를르 앱도라고 그 이슬람 테러 단체를 건드렸다가 피살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좀 과격한 지역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물론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없는데, 예전에는 뭐 이제 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당사자들로부터 이렇게 법적인 어떤 소송이 들어오기도 하고 했었죠. 지금은 그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민주정부 밑에서는 이런 시다 만화가들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거의 100% 보장이 되니까,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런 보수정부, 소위 보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압력 같은 것들이 느껴지죠. 실제로 주변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죠. 너 좀 살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소재 품과 또 캐릭터 찾아서 시사 만평을 하시는데, 시사 만평
지금은 사실 제가 미대를 졸업하고 계속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왔었는데, 사실 그런 작업들을 할때 저는 뭐 이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 예술가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어떤 반응, 어떤 그 나의 작품을 얼마나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느냐,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사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전에 했던 작업들로서는 그렇게 이제 작가로 인지도를 크게 이제 얻지도 못했고, 뭐 그런 과정이 길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시사만평 쪽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재능이 이쪽에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뭐한 5년 됐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 시사만화 쪽으로 저는 계속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꿈이 있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사 캐리커처라고 하는, 시사 만평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작가들이 있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캐리커처의 형식을 빌어서 만평을 하는 작가는, 그것만 또 전문으로 하는 작가는 국내에서 제가 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은퇴를 언제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은퇴하는 그날 정말 작품을 통해서 어떤 국민들에게 그런 카타르시스를 남겨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만평가였구나라는 그런 날을 듣고 싶죠. 앞으로의 아트만두님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지켜보고 지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색기 전을 통해서 우리 관람객분들 이것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또 인터뷰 보시고 어떤 포인트에서 관람을 하면 좋을지 꿀팁 한번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는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는 분들마다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를 거고, 또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상대적인 감정들이 있겠죠. 어쨌건 이 풍자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어떤 유머의 방식으로, 또 그런 어떤 조롱이나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 보시면서, 물론 분노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분노만으로 이 세상이 바뀌면 분노를 해야죠. 근데 분노만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기에는 너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가면 안 되죠. 웃으면서 긴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트만두님과 인터뷰할 수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